네, 뭐 오늘 계획한 거가 잘 안 이루어진 우리가 승리하면서 다른 경기장에서 하는 우리 경쟁하는 팀들이 우리가 원하는 경기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좋은 A그룹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, 일단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게 좀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요.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인천 원정 갔다 와가지고 세 경기 연속 8일 만에 일주일 만에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체력적인 소모도 많이 있었을 텐데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고요.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준비한 대로 선수들이 잘 따라줬고 경기 안에서 좀 선수들이 그 실행하는 그리고 임무 수행의 이런 부분도 잘 이루어졌는데 단 하나 득점을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고요. 특히나 박주영 선수의 두 개의 슈팅이 다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우리가 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벗어났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하지만 22경기 정말 열심히 해주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한테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. 파이널 라운드 또 5경기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경기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서울다운 경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수원하고는 항상 서로 부담스러운 경기고 또 팬들이 관심이 많은 경기고 또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언제 만나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각오는 항상 가지고 있고요. 일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정을 봐가면서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경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. 득점은 뭐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. 공격 작업하는 그런 콤비네이션이라 조합 플레이 또는 세트피스 지금 우리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득점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더 훈련을 해서 득점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파이널 라운드 안에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더 질문 없으시면 저희 또 기자님 방식으로 오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